안녕하십니까. 세대공감 올드 뉴 진행의 노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노현정 아나운서. 그나저나 누구 맘대로 청룡 영화제를 그렇게 망쳐놨습니까? 제가요? 예예. 2부 오프닝 순서를. 아니 그럼 상도 못 받는데 그렇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탁재우시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저를 함부로 섭외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어쨌든 연말이고 다들 바쁜데 건강 관리 신경 쓰시고 오늘 뭐 올드앤뉴 연말 자선 이벤트 서로 나오겠다는 우리는 손님들이 너무 예. 많아가지고 우리가 요즘 많이 바빠. 영화를 분명히 봤었는데 이 부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정말 바쁘게 보내신 분을 저희가 어렵게 한번 모셔봤습니다. 예, 예. 정말 올해 뭐 TV에는 그렇게 얼굴 자주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죠. 많이 바빴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 파랑주의보에 차태발 씨 나오셨습니다. 아, 차태발 씨 오랜만입니다. 아, 주연한 영화 파랑주의보. 네. 이 영화를 이희재 씨가 주연했다면 태풍주의보로 나오셨습니다. 요즘 워워 안 합니다. 워워. 그거 어디서 그만좀 만드시. 이게 말입니다. 그걸 어디서 제가 온산에 잘 들어갔더니 워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 사랑스러워. 워워. 이게 여기에 들어가더군요. 다시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 사랑스러워. 워워. 워워. 이렇게 인제 제 겁니다. 딱 보지도 않고 이 캐치였습니다. 이런 나는 맨날 당하고도 이래. 우리 저 차태현 씨가 초대 손님이라고 하니까 우리 절친한 우리 친구분들이 예. 서로 나오겠다고 난리를 걸었습니다. 아니 근데 뭐가 뚝 소리가 났습니다. 언제 걷게 들었어? 괜찮습니까? 아니 정말 괜찮습니까? 거기서 나는 소리입니까? 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뚝 소리가 난 건데 괜찮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치미는? 자, 이층에서 오면 자칭해서 댓글방을 찾아주세요. 차태현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댓글방에 왔는데 오늘 어떤 토크가 나올런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VCR 한번 볼까요? VCR 잘 볼까요? 네. 자, 함께 보시죠. 저희가 그 차태현 씨에 관한 내용을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 그리고 또 질문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세상에 이제 좀 알려져야 될 때가 됐고. 그렇죠. 네. 그건 너무 네. 쥐가 뭔데. 그렇습니다. 왜 신비주의야. 남의 거 다 까발리고. 그러니까요. 그렇지. 이제는 우리도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긴장하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질문 고르러 갈까요? 그렇죠. 다 얘기할 거야. 가만 안 두겠어. 복수할 거야. 차태현. 각자 하나씩 골라오자고. 네. 송혜교 좋아? 송혜교 좋아. 지금까지 많은 수많은 배우들과 헤어봤지만 그렇습니다. 설레인다고. 송혜교만한 배우. 송혜교만한 배우가 없다. 송혜교가 최고다. 그렇죠. 제가 그 확인한 바에 의하면 네. 시나리오를 확인 안 하고 그냥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이죠. 이 송혜교 씨랑 같이 중간중간에 그 촬영을 하다가 술 한 잔씩 하잖아요. 아하. 그럼 왜 나한테 전화해서 자꾸 노래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식당 같은 데 사람 많은 데서 전화 통화되고 노래할 걸 생각해보세요. 아니 송혜교 좋아하고 제2의 전성기가 무슨 상관이 있는? 이제 차태현 씨가 말이죠. 네. 송혜교 씨를 등에 업고 제2의 전성기를 지금 받아들이려는 등에 업고 혹시 못 품고 있다는 겁니까? 예전에 전지현을 등에 업고서 가더니 그렇죠. 전지현 씨를 등에 업고 정상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엔 송혜교 씨를 송혜교를 등에 업고 정상에 오르려고 이런 간사한 너무 어버요. 송혜교 씨를 등에 업고 제2의 전성기가 찾아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혹시 3집을 그렇게 앨범 내지 말라고 하니까 언제 브랜드 자기 혼자 OST를 냈더라고요. OST 뮤직비디오 찍어가지고 이 추세로 계속 가면 크리스마스 때
캐롤레입니다. 뭐 산타 할아버지 우는 나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나야 모르지 뭐 이런 거. 전쟁이 자 대전 때는 아직까지 정리하고 자 이제 다른 집. 네 다른 거를 또. 아 자. 아 이제 하나 한 겁니까? 아 둘 무슨 만담이네 오늘. 술버릇 고쳐. 술버릇 고쳐. 이거 필요합니다. 그렇죠. 고쳐야죠. 네. 전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네. 기억만 했으면 좋겠어요. 기억을 못하는데 저한테 전화한 것도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술 먹고 제발 주위 사람들한테 충고하고 모니터하고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봐요. 누가 자기한테 모니터 부탁도 안 했는데. 심지어 교육방송까지 본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방송. 네. 차태현 씨는 이쁨은 다 뭐든지 용서해요. 예쁜 여자를 많이 좋아합니다. 참 좋아요, 예쁜 여자를. 예쁜 여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예쁜 여자를 좋아할까요? 저기 뭐야, 좋아할 겁니다. 김종국 씨, 김경민 씨. 작품을 지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종국 씨, 그 다음에 홍경민 씨가 차태현 씨의 제일 친한 친구 나왔습니다. 와. 항상 플러스. 두 번째로 이제 나와주시는. 그렇습니다. 아니, 모니터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저희 바로 뒤에. 어머니! 그 방이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오늘 저 안 주무시고 간다길래. 방 뺐습니다. 바로 뺐군요. 그렇습니다. 두 우리 친구분이 댓글방에서 한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잘 들었고요. 네. 일단은 저 반박을 하고 싶으나. 네. 아직 할 게 없어요. 아, 그런 말입니다. 그 김종국 씨와 홍경민 씨가. 네. 전에는 전지현 씨를 등에 업고 그렇지, 그렇죠. 정상에 올랐죠. 정상으로. 이번에는 송영희 씨를 등에 업고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저 근데 좀 같이 좀 업읍시다. 저는 이번에 등에 업으시면 네? 아니, 제가 업히는 겁니다. 아우! 아우! 저럴 줄 알았어. 이게 뭐야? 오, 이게 이렇게 할 거 아닌데, 오늘 말이죠. 분명히 약속합시다. 네. 거짓 없는 시원한 대답들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자, 다 손가락에 가십시오. 약속. 하나님 위해서. 예? 손가락을 좀 이렇게 하십시오. 꼭 자.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아니, 나이도 있는데. 아니, 이렇게, 아니, 그리고 이걸 걸어야 됩니다. 자, 진실 게임. 오늘 이상하게 앞뒤로 이거를 여기다 손으로 해놨어. 아이고 무슨 와 이거 들어가 아 좋아합니다. 아침 천무 여는 아나운서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되게 이런 거 막 조금 막 들어온 거 있잖아. 그런 걸 좋아하는 거 좋습니다. 저한테 한번 뭐 하시죠? 한번 웃겨볼게요. 좋소 좋소. 이게 스타 댓글 하다 말고 이게 무슨 댓글이야. 아니 너 양말만 건져줄게도. 자, 첫 번째 스타 댓글입니다. 닉네임 첫사랑 안딸이 걸기대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 기본 아닙니까? 차태현 씨가 네? 첫사랑 걸기대요. 사수 걸기대요. 와, 안딸이 걸기대요. 또 한 분 있습니다. 엄마 찾아 양촌님. 자, 모이면 뭐해? 그다음에 너 참 용 쓴다라는 댓글입니다. 세 분. 아, 세 분? 아, 세 분 송현재 하는 얘기입니다. 네. 다 서른 살이 됐는데. 참. 차태현 씨가 어딘가 방송에 나와서. 제가 사랑스러운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본인은 외모에 맞지 않는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거제도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김종국 씨가 다음 노래를 사랑스러워를 가지고. 이만한 팔뚝을 가지고. 아주 조잡한 댄스.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전화기를 정말 화가 나서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는 순간 제 얼굴을 제 모습을 봤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는
전화를 못했군요. 너무 잊고 있는 나의 모습. 전화를 못했군요. 문자 내겠습니다. 아,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내가 더 세게 얘기하고 싶지만 나의 모습을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그러지 말라고. 교복이 웬 말입니까 지금. 김종국 씨도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묘하게 유행어를 이용했습니다. 그렇죠. 워워 그거를 자기 목소리를 바꾼 것 뿐인데 그게 정확히 워워 이렇게 해주십시오. 끊어서 손도 하십시오. 워워 맞지 않습니까? 이거 유행어 아닙니까? 유행어에 갖다 붙인 거 맞지 않습니까? 저런 저런 이거를 자연스럽게 붙이면서 그 뒤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 워워부터 워워 머리부터 맞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기다 해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박재훈 씨라고 영화제에서 노래 부른 것만은 못합니다. 응?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영화제 가서 노래 왜 합니까? 저도 사실 TV에서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 정말 그 모습. 저는 사실 그날 저희 올드뉴 녹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화가 끝나고 생방송 청년 영화제 하는데 계속 대기실에서 가사 집과 함께 MP3들을 연습을 합니다. 그 저는 설마 연습으로 설마 이번만큼은 가사 까먹는 일은 없겠지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지 없더군요. 제가 문자를 안 드렸습니다. 노래 연습을 한 게 아닙니다. 뭐 연습했어요? 제가 상을 받으면 소감 연습을 아 눈이 너무 매력고 그렇습니다. 혹시 까먹을까봐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럼 연습한 거 한번 드러나 봅시다. 다 찢어버렸어. 지금 반쪽이 들립니다. 아니 그 다음 날 그 청년 영화제를 주최한 그 신문사에서 투표한 걸 다 심사위원들 투표한 게 다 나왔습니다. 저런 보셨군요. 분명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천정민 씨가 몇 표요? 아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뭐 한 분만 딱 봤어요. 탁재훈 씨. 네 몇 표? 한 표도 없어요. 목표. 제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아니 영표 줄 걸 왜 불러가지고. 노래까지 했지 않습니까? 에이씨 하자마자 그냥 우리는 말입니다. 마음 편하게 그냥 자기 할 거 하고 일요일 날 그냥 공차고 이런 게 제일 좋은 거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무슨 상입니까 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할 거 하고 일요일 날 조기축구 나와서 공차고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자 청룡 영화제 하기 10일 전부터 의상 맞출 것 같아요. 제 맞습니다. 저 가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누가 이 맨살에 입고 비자 괜찮아? 너무 멋있어. 야 요즘 그리고 영별 아니에요. 노래. 아 노래까지 부르고. 소주를 바꿔주십시오. 자 발표를 해주시죠 형들. 다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노현정 아나운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약간 좀 패러디를 했습니다. 아. 스타 골빈별. 지금 어디 한 겁니까? 아 저는 이거 지금 따로 해야 되는. 야 이건 하지 말라 그래요. 아, 그래요. 이건 뭐 이거 닉네임도 너무 재밌는데요. 닉네임이나 좀 읽고 넘어갑시다. 예, 뭐 광식이 동생 광팔아요. 광팔아요. 시상식 때문에. 그 저희 가수 시상식 때 그 손태웅 씨가 시상을 하러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광식이 동생 광태 그분과 그 누구죠 그 봉태규 씨와 같이 그 시상을 하러 나와서 네.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기 수상 소감을 보시고 나서. 네. 아, 저기 후보들 잘 봤고요. 네. 그럼 이번엔 광식이 동태 광태 씨. 동태규 씨께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광식이 동태 광태. 자, 계속해서 발표해 주시죠. 노현정 아나운서가 올해 가요대상 MC를 맡습니다. 오! 네. 아, 가요대상 MC입니까? 네, 황수경 선배님과 김병찬 선배님과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우리 김종국 씨 이번에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실패했거든요. 김종국 씨 유력한 대상 후보 아닙니까? 우리 또 노현정 아나운서한테 아담, 잘 보여야겠습니다. 그렇죠. 며칠이요? 오늘 헌신하겠습니다. 예? 며칠? 오늘 헌신하겠다니까. 30일입니다. 30일. 아. 아니, 대상 받으면 소감 어떻게 준비했어? 그래,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대상!
알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탁재훈 씨 골라 수 있지 않습니까? 대상! 제 돈이 뭐 어때서? 자, 김종국!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자, 김종국 씨. 자, 소감 좀 발표해 주십시오. 뭐 우리 사장님이야, 뭐 사무실 직원 여러분들,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뭐 팬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감사합니다. 안 그 말이 안 울 겁니까? 글쎄요. 꼭 대상을 그 받는다면 뭐 예. 혼잣말이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꼭 그 말이 혼잣말이 아니어야 될 텐데. 아니, 저는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제발 그 다음 날 공정 한 납치고 신문에만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건 정말 그건 후보에 있는 두 번 죽이는 거라고. 아니 영화계가 왜 이렇게 터세가 심해? 뚫고 갈 수가 있어요. 아, 정말. 다음 작품 할 수가 있나 이거? 저 질문 좀 합시다. 자, 질문. 방식이 동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골빈 때문에 참. 스타 골빈 골빈. 이분께서 질문하신 내용 술버릇 고쳐. 술버릇. 아까 두 분 친구분들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좀 본인이 얘기하신 아니면 친구분들이 좀 증언을 좀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는 차대감 술버릇이 없는데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을 먹고 말입니다.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 쓰레기 더미 위험합니다. 아, 그게 소위 말하는 인간 쓰레기예요. 나름만 그거 아니니까.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저는 말입니다. 그냥 누워서 그냥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아니 뭐 그건 아니고요. 다음날 아침에 눈 뜬 건 아니고요. 그 포장마차 옆에 쓰레기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제가 들어넣어서 생선 가시도 아니고요. 왜 거기서 들어넣어? 주인 아주머니께서 그냥 이렇게 주인 아주머니께서 제 전화를 어떻게 아무나 눌러가지고 그냥 되는 거 해가지고 오신 분이 박수홍 씨가 박수홍 씨가 박수홍 씨가 저를 치우러 오셨군요. 네, 저를 치워주셨습니다. 야.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신종 술버릇이 작년부터 한 남자 불렀을 때부터 신종 술버릇이 생긴 게 김종국 씨 노래 듣기. 제가 술 취하면 꼭 전화를 합니다. 그냥 한번 해봤는데 정말 김종국 씨가 더 웃깁니다. 노래를 하십니다. 아니요. 노래를 하십니다. 저 정말 할 말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심각한 회의를 하고 있을 때나 아니면 공공장소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술 먹고 전화합니다. 식당에서 된장찌개 이렇게 먹다가 사람들에게 눈치 삼으면 한 남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좀 경숙입니다. 그 탤런트 홍경인 씨 형 결혼할 때 네. 김종국 씨랑 저랑 둘이 같이 축가를 불렀어요. 정말 안 어울리십니다. 노래는 사랑의 사역을 불렀는데 사랑의 이렇게 불렀습니다. 키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토록 바라도 돈이 안 내려가. 우리 김종 씨 여자 키 아닙니까? 저 김종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내려가던 이게 정말 큰 게 나오는 겁니다. 그 키가 홍경민 씨는 맞았고요. 저는 원곡 그대로 참 해보시고 기회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그토록 바라도 반면에 홍경민 씨는 뭐 술버릇 없습니까? 사실 그 홍경민 씨 술버릇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 양반이 저보다 세기 때문에 항상 먼저 가시니까 제가 술버릇을 부릴 때쯤에는 저 친구 기억을 못합니다. 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종국 씨는 두 분은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술을 안 드시니까. 김종국 씨가 참 더러운 걸 많이 보였어요. 제가 술 먹고 나면 제가 매니저입니다. 김병수 이분들 저기 뭐 들어서 차에 갔다 놀라고 그래서 운동하는 것 같아요. 항상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김종국 씨 예전에 술 좀 드실 때 김종국 씨는 술버릇 웁니다. 울어요? 네. 본인의 그 예전에 그 불만 이런 거를 힘들었대시죠. 울분을 토하면서.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내가 터보 시절에 선글라스 벗고 싶었는데 벗지 말라고 막.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았네. 자, 닉네임
입병엔 아 이게 뭐 약선전 같고 입병엔 역시 오라버니. 정말 천재십니다. 아, 이분 정말 천재입니다. 역시 입병에는 오라버니. 입병엔 역시 오라버니가 송혜교 좋아라고 해주셨고요. 아, 또 하나의 닉네임이 있네요. 이게 저 이유재 씨 건데 자꾸 저한테 오네요. 이게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 여행기 얘기하는 거예요. 글래머 여행. 아, 참 그 형의 여행 하고 싶어. 이건 말이죠. 몇 며칠로 갈 때. 아, 글래머를 좋아하십니까? 글래머를 안 좋아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국재훈 씨 생긴 게 아, 여자에게 만나면 국재훈 씨가 먼저 나왔어. 아, 저기 차태현 씨도 그 생긴 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합니다.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섹시한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만큼 건강하단 얘기죠, 신체가. 제 말은, 제 말은. 근데 더럽고 야한 얘기 좀 하잖아. 알겠습니다. 제 말은 건강한 신체. 그럼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그 얘기죠. 제가 정확히 들은 정보인데 무슨 의학계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아주 글래머 같은 여자분이 지나갈 때 눈이 돌아가는 건 지극히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눈이 완전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나 무슨 폰드다. 자, 뭐 했죠? 아, 이거 글래머 여행. 글래머 여행. 아, 송혜교 좋아, 아, 글래머 여행. 키스, 키스, 정말. 송혜교 씨, 아, 아주 예쁘시고, 발랄하시고, 아, 너무 좋죠. 그, 송혜교 씨에게 말이에요. 네네. 키스, 키스를 했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영화상에서. 그 굉장히 그 완벽한 여자로 나옵니다. 학생으로. 저는 뭐 되게 평범한 학생인데. 압니다. 저한테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뽀뽀를 하는 씬. 왜 그럽니까 근데 그분이? 그분이 좋아서 했겠습니까? 대본이 그러니까. 아, 사연이 있군요. 그렇지. 실제로 혹시 사생활에 당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사생활에서 기습키스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예약키스는? 아, 혹시 받아... 예약키스는 해보셨나요? 예약키스는 또 뭐죠? 예약을 하고 있는 예약을 하는 거죠. 기습적으로 안 하고. 아, 저기 내일 저기요. 두 명만 키스해야 돼. 저기 노차찬 씨죠? 네네. 내일 두 명... 몇 명 할 거야? 어, 두 명만 일단 기습키스하고 한 명 더 할지 모르니까요. 비워두세요. 비워두세요. 이런 예약키스입니다. 그거 괜찮아요. 아, 이번엔 또 제가 한번 또 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또 두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닉네임 쇼생크 탈춤.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응이 좋을지는 모르고 내심 걱정했군요. 분들은 말이죠. 쇼생크 탈춤. 아주 그 저 아직 신선한 분들이. 그럼요. 어, 저희는 뭐 닉네임을 많이 알고 이걸 하면 할수록 닉네임 있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쇼생크. 그리고 한 분이 더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차태현 씨 영화 파랑주의보를 좀 패러디해서. 어, 그렇군요, 영화. 휘재, 바람주의보. 휘재, 바람주의보. 네. 우리 쇼생크 탈출님께서 차태현 씨한테 누드집 어때? 저요? 그렇지요. 김종국 씨? 김종국 씨 아닙니까? 김종국 씨한테. 아니, 뭐. 우리 차대감께서 우리 김대감한테 누드집을 한번 내볼 생각 없느냐라고 이렇게 한번 제의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제 그, 어떻습니까? 생각? 나는 제 그 처음 이번에 3집 쇼케이스 때 와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제 뮤직비디오를 보더니 저렇게 벗을 거면 차라리 다 벗어. 제가 아무래도 그 운동 끝나고. 아, 그렇군요. 그 샤워를. 사우나나 뭐 저도 다 맞아요. 제가 사실 제 핸드폰으로. 어? 아, 머리 아파. 정말 그 보디빌더 하시는 표현하는 그 분들이 말하는데 김종국 씨 몸은 아무나 될 수도 없는 거랍니다. 그렇죠. 정말 필요한 노력 끝에 장기간에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 운동을 계속. 그 김종국 씨 그 저번에 나와서 먹었다는 그, 단백질 근육, 그 보조제. 네. 그 보조제 한 통이 약 계란 흰자 한 만 개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 배 터져 죽겠네. 닭들을 작살을 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운동을 하면 후에 샤워 때 봐왔지만 정말 이쁜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저는 정말 원피스라도 입히고 싶어요. 이 팀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드집은 언젠가 정말. 한번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스타 댓글 잘 들었고요. 여러분 공감 댓글 시간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부터 공감 댓글 발표해 주겠습니까? 공감 댓글 발표. 자, 닉네임. 실패는 성공의 어머나? 정말 대단합니다. 자, 제발 때 좀 밀라는 엄마의 간곡한 부탁에 거금을 들여 목욕 관리사에게 때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분이 제 배를 치면서 자 이번엔 뭐로? 뭐? 아, 뭐로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자 뭐로 누우세요? 이야 이거 모르는군요. 당최 다 벗고 있는 나에게 자꾸 어떻게 하라고 날 치는지 짧은 순간 뭐, 굉장히 뭐. 여러 포즈를 취했던 친구들이랍니다. 아 이거 재현을 해봐야겠다. 이건 재현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재현해야 됩니다. 재현을 해봐야죠. 정말 이건 재현을 해봐야 됩니다. 밀어주시죠. 이건 재현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수건, 대수건 네. 밀어주시죠. 자 모르노 아니 이 모로가 이게 무슨 우리말입니까? 네, 모로 눕다에서 모로는 모난 쪽으로 또는 옆으로라는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아, 댓글에서는 옆으로 누워라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모르고 가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데로나 가도 서울로 가도 된다. 그렇죠, 그렇죠. 아~ 어쨌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모로 눕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신 분이 계실 텐데, 네. 이 말을 뜻을 알고 계신 분은 지금 TV 앞에서 포즈를 좀 취해주세요. 우리 김준욱 씨. 제가 할까요? 닉네임이 말입니다. 제 노래 제목은. 제 노래 그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별, 마담, 햇살, 그리고 자, 엄마가 미장원에 다녀오시더니 후카시를 이빨에 넣으라니까 영 못 살겠네요. 제가 후카시가 새로 나온 파마약이야? 이랬더니 후카시. 웃기만 하시네요. 오빠들 후카시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후카시 모르는구나. 후카시. 이게 그러니까 일본어군요. 네, 후카시는 일본어의 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쓰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미용실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부풀머리라고 쓰는 것이 옳고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굉장히 학교 다닐 때 이거는 뭐 우리 머리 사용 잘 안 하고 맞죠. 후카시 잡는다고. 맞아요. 거기 그렇죠. 가가지고 후카시 안 풀어? 그리고 이런 걸 많이 했죠. 좀 인상 쓰고 이거는 뭐 연기가 아닌데요. 이거는 안양말투 아니에요. 이건 연기가 아닌데요. 이건 안양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투입니다. 보통 평균 하루에 한 7번 썼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남에게 대단히 멋있게 보이려고 한 행동을 후카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품을 재다 또 품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일본어의 잔재를 순화하기 위해서 이런 후카시 같은 용어를 품재다로 최종 품재다. 자, 품재지 말아라. 이거 상대방이 얼마나 쫄지도 않고요, 상대방. 이거 말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축되지 마라. 자신감을 가져라. 위축되지 마라. 자, 다시 한번 해주시죠. 품재다로. 그게 바른 말입니다. 품재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고. 알아주고 싶네. 진짜. 여러분께서 지금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자꾸 쓰다 보면은 말이 입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픈 표현보다는 좀 더 우리말을 좋게 그렇죠. 할 수 있는 순화시킬 수 있는 표현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시대 최고의 매력남들과 함께하는 세대공감 올덴 뉴. 이번 주는 10대 청소년 15,000명 중 14,231명이 모르는 어른들의 말을 맞춰야 한다. 특집은 이휘재, 정영준. MC군단의 노련미디어 차태현, 김종민, 홍경민 동갑내기 3인방의 카리스마니아 기대해도 좋습니다. 세대공감 올덴뉴 이번 주는 어른들의 말입니다. 상상플러스 메신저를 통해서 들어온 10대 청소년 15,000명 중에서 14,231명, 즉 94%가 이 말을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빵당하네요. 15,000명 가운데 14,000명이 모른다는 거는
다 모르는 겁니다. 너무 문제가 어려워. 상상 플러스를 말입니다. 대부분 뭐 혼자 보거나 친구랑 보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요즘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응? 어머님이나 할머님이나 어른들하고 같이 본답니다. 아,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지난주에 들은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은 이 상상 플러스 OC에서 어디요? OC는 오렌지 카운티에 준비합니다. LA 오렌지 카운티 OC에서 대여순위 1위입니다. 야. 없어서 지금 대여를 못한다. 원래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입니까? 여자 있습니까? 예? 오렌지 카운티. 아니 저기 카운터는 이상한 거 아닙니까? OC와 DC 쪽에서 지금 뭐 장난 아니죠. 아. DC는 워싱턴 DC 뜻인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 DC는 깎아주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씨, 온천이겠죠? 네, 상상 플러스가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아, 이번에도 연말연시 자선 이벤트, 우리 해외 동포들의 우리말 공부를 돕기 위한 책 보내기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요, 러시아 연예주 우슬리스크 국립사범대학 한국과의 러한사전 100번이 최초 우승. 어디다가 준다고요? 어디요? 어디라고요? 우슬리스크입니다. 우슬리스크 뭡니까? 이번 주는 러시아 연예주 우슬리스크 국립사범대학 한국과의 러한사전 100권이 최초 우승자 이름으로. 지난주에 우리 이휘재 씨가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난주에는 중국의 조선족 소학교에 보내셨습니다. 소학교에 보냈는데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내달라고요. 진짜요? 진짜. 내가 지어낸 겁니다. 도청 도마 죄수. 자, 첫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10대들의 답안지 보여주세요. 어? 바지를 주섬주섬. 바지를 주섬주섬. 바지를 주섬주섬 있는 거? 이거 보니까 의성어 의태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뭐야? 아까는 행동이고 이것도 사람? 명사 쪽인데 이거는. 하나 떠올랐습니다. 뭡니까? 뭡니까? 분명히 바로 시작합니다. 공통되는 그 발음이 말이죠. 바지하고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가 있습니다. 아, 정말 당신을 받아버리고 싶소. 아닙니다. 제가 나오자마자 첫 줄 때 이런 소리 했지요. 그렇지요. 다음번 힌트에 바자 들어가는 거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제. 네, 보여주세요. 반소리인데요? 반소리? 반소리인가? 얼굴이 못생긴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 이거만 물어봅시다. 명사입니까? 뭐. 네,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 명사. 아! 어디 뭐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 너무 빨랐나요? 아니, 이거 저번에 꼼수도 이렇게 해서 뭘 계속 말합니까? 박재훈 씨, 틀렸습니다. 공부하세요. 뭐라 그랬어요? 울그락불그락. 울그락불그락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게? 울그락푸르락은 있어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아니, 얼굴 못생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추나라고. 아, 그 추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판소리의 추임새. 추임새! 그렇죠, 남의 생각을 잘 받은 사람 추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추! 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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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추가 무슨 명사입니까? 그럼 명사화 시키면 되지요. 정영돈 씨, 틀렸습니다. 그랬겠지. 공부하세요. 명사 억지로 시켜요. 얼춤. 얼춤. 노동자 아나운서, 이게 일상생활에 잘 쓰여지는 얘기입니까? 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들은 은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은어는 제 나이 또래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었어요. 나이가 좀 어떻게 되세요? 아, 우리 김종추보다 나이 미치겠어. 딱 세 살 어립니다. 아, 어려요, 저보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전 나이가 많으신 줄 알았어요. 잠시 후에 아니 뭐 근육 실현한다 그런 것도 맞아. 아이고. 직접적으로 아나운서분들이 좀 이렇게 좀 성숙해 보이잖아요. 어떤 또 힌트를 주실 겁니까? 또 어른들의 경우에는 술자리가 끝난 후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십니다. 2차 가자. 2차 설렁탕 한 그릇 먹을까? 2차 가자. 야, 설렁탕에 소주 딱 한 잔. 소플로 뭐.
자, 2단계 갑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1단계 힌트 보셨는데요. 오늘부터는 여러분께 새로운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휴대폰을 통해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희가 전화 힌트를 왜 갑자기 쓰냐면 말이죠. 지난주에 그 안재욱 씨가 저희에게 중요한 힌트를 하나 줬습니다. 알고 있었던 그런 그 어른들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저는 가끔 그 상상 플러스 올드앤 유가 네. 생방송이길 바란 적 있습니다. 전화 찬스를 써라. 이 이제 인생 허투루 살았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아, 힌트를. 네. 너무 못하니까 어디 얘기해줄 때 얘기해도 못하고. 저도 좀 연세가 계신 분들한테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선배님, 저 형도입니다. 아, 어디야? 네, 선배님, 지금 녹화 중인데요.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진짜 무슨 얘기를 했어야지. 형도 나 웬일이니? 네, 녹화 중인데요. 그래. 그럼 웬일로 전화를 했어, 나? 아니, 선배님한테 지금 좀... 휴지도 있니? 예, 휴지 형 옆에 있습니다. 있고, 재훈이도 있고. 예, 선배님 괜찮다면 좀 제가 질문을 좀... 지금 괜찮아. 네. 네. 선배님 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선배님. 근데 10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말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알지, 알아. 아니, 선배님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맞출 정답을, 힌트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선배님, 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선배님. 얼굴 못생긴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 어른들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얼굴 못생긴 사람이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네, 이걸 어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만해라,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술 먹고 술, 어른들 말입니다, 선배님. 어른들이 술자리에서 다 끝나고 술자리가 끝나고 날 때 어른들끼리 뭐라고 합니까? 야, 누가 계산하냐? 누가 계산하냐? 네, 선배님. 정말 큰 도움 감사드립니다. 아니 잠깐만 이렇게 짧게 하고 나면 내가 뭐가 되니? 내가 뭐가 된다 뭐가 도와주겠잖아. 네, 1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힌트가 되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어? 선배님! 잠시 노현정 아나운서랑 아십니까, 선배님? 인사 좀. 알지. 예,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선배님 되게 좋아하는데 좀 인사 좀 드리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윤동 씨에게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이경규 씨께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게 계산 같아요. 계산 같아요. 누가 계산할까? 술자리가 끝나고 계산밖에 없습니다. 누가 계산할까? 전화 찬스로 얻은 이경규의 단서를 명심하라. 어른들의 말을 본 10대들의 추측 댓글로는 바지를 주섬주섬 입는 것. 남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판소리. 얼굴 못생긴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 잠시 후 난리법수 좌충우돌 대결의 한가운데서 가장 먼저 세대공감에 성공할 우리말의 1인자가 밝혀집니다. 2단계 힌트입니다. 어른들은 이 말을 이렇게 씁니다. 누리기실에서 온천에 간다길래 나갔는데 하필이면 떠나는 날 신랑이 아픈 거야. 결국 못 갔지 뭐. 어? 우리 아버님은 친구분들이 오시면 막걸리 시자는 거야.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우리 시골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돼지 인데 그날은 마을 분위기가 왁작지껄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보기에 너무 짠한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끼리 도와드리기로 했어. 술자리에서 보면 말이야. 또 가면 꼭 빼는 놈들이 있어. 그런 놈들만 보면 꼭 얄밉더라고. 형님이 지난해 할머니 제사상 차릴 때 많이 힘드셨는지 이번엔 친척들이랑 했다고 하더라고. 요즘 애들은 우리랑 다르다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 우리 때는 한 사람이 한 방에 해결했는데 말이야. 뭐 이런 능글 맞은 사람이 있어. 아니, 홍동현 씨는 유리합니다. 이거 말이죠. 더치페이입니다.
그거 은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아, 내면 생각을 했는데 그걸 뭐라고? 품앗이 아닌가? 품앗이요? 품앗이는 국가서에 나옵니다. 국가서에 나옵니다. 일단 갔다 오시죠. 왜 안 나갑니까? 품앗이로? 품앗이로 하실 겁니까? 예? 품앗이로 하실 거면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노현정 아나운서가 얼마나 세게 때릴지 기대가 돼서 일단 한번 맛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아, 할머니를 도와드리려고 조금씩 걷었구나. 17반. 뭐 하십니까? 예? 뭐 하십니까? 김중국 씨. 틀렸습니다. 아, 뭐라 그랬습니까? 참고하세요. 네. 뭐라 그랬습니까? 네? 품팔이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 할머니한테 할머님 품팔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자,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아까 이윤규 씨 대화에서 분명히 나온 게 계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치페이가 나왔습니다.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더치페이, 계산.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끝나면 자, 자, 요즘 어느 아, 요즘 청소년들은 자, 오늘 누가 쏠 거야 라는 은하수 아! 아!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가 맞지? 일단 갔다 오보시죠. 이휘재 씨, 틀렸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깔때기라는 데 맞고 오십시오. 날 품팔이. 또 2단계 힌트가 남아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3단계 봅시다. 3단계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러다가 다단계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답은 말이죠. 정답은 나왔습니다, 벌써. 근데 그 말을 조리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맥락은 짚었습니다만은 그 정확한 단어가 나눠내기, 자 각자 계산. 17반 정답입니다. 각게 못지. 이건 이게 말입니다. 항상 입가에 만들 이게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말이 있는데 우리는 대충 누가 쏠 거야 뭐 이런 언어밖에 모릅니다. 아 정말 한심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 뭐 그냥 우리끼리 오늘은 그냥 다 뿜빠이 하자. 그렇죠. 이런 말밖에 우리가 지금 모릅니다. 지금. 각게 못지. 그 뿜빠이는 일본어의 잔재입니다. 나눠서 내다라는 뜻이죠. 왜 이렇게 잔재가 많아? 그렇다면. 이거 좀 쓰지. 아, 왜 이렇게 잔재인 거. 아, 다 걷어가라 그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슨 내 친구 잔재 남기고 있다. 내 친구 지적을 해주겠는데. 그러니까. 진짜 좀 알아 그래가지고. 아, 다 가져가. 그래서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그런 일본어의 잔재를 우리말로 순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뿜빠이죠. 정답은 뿜빠이입니다. 은어적인 표현으로 볼 때는 뿜빠이가 정답이지요. 어머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표정은. 맞는데. 야, 자, 이쯤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몇 글자? 글자 수는?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오! 진짜 또! 깐거 모르나 또 모르니 또 그러고. 전혀 모르나 또! 전혀 모르나 또! 게르또! 몰랐도 몰랐도. 몰랐도. 그 정도 그 가까이 가지 마. 이 여자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휘재 씨 틀렸습니다. 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당. 두당 2만원씩! 두당 아닙니까? 왜요? 인당? 아니,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거 또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인당도 아무나 아닙니까? 이거 사람 바꾸고 하면서 이거 개당? 어? 순수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그거 나누어서 계산. 아 나누어서 계산? 맞잖아. 그건 무슨 말입니까? 홍경민 씨 뭐? 틀렸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해서 아니 두 당의 순수 우리 말은 쪽수 아니에요? 쪽수요? 이 사람 쪽수 아 김종국 씨 화났습니다. 김종국 씨 화났습니다. 또 술 먹고 울겠네. 아니 쪽수야. 아우 답답해. 아우 정말. 네 오늘 여러분께서 많이 헤매시는 것 같으므로 특별 힌트를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믿어요. 17살의 이가람 학생은 이 단어를 가을에 하는 연불이라 생각했습니다. 아! 야, 야, 야. 아!
가을에 한 명분이 오지 않습니까? 정답! 가을이요? 가을이! 가을! 정답!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당신 틀렸습니다. 알았어요. 아무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아! 거기 있었구나! 잠깐만. 아, 이거 안, 아닌 것 같다, 이거. 김중국 씨, 틀렸습니다. 나오시오. 공부하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했어? 자, 들어가시오.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했어? 그걸 알려 그래요? 얘기 좀 하세요. 저기 뭐라고 그랬어? 네? 뭐라고 그랬어? 축불. 어,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었어? 아, 제가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군요. 아, 나 힘들었어요. 춤이? 네, 충분히 힘들었어요. 춤이? 충분히 힘들었어요. 아, 문제 어렵네. 추군? 상상, 제가 올드연유를 굉장히 거야, 추가? 제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어려운 건 처음입니다. 아, 뭔데요? 들어보세요. 아, 이 어려운 건 뭔데요? 정말 정말 분위기 좀 거예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 홍경민 씨. 틀렸습니다. 내 잘할 줄 알았어. 뭐라고 했습니까? 말 말씀하시오. 가출하고 뭐? 가출? 아! 바깥 꺼버렸던데? 냄새로래! 이렇게 끝나는군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긴 여행 즐거웠습니다. 불레모 여행? 불추? 박지훈 씨. 맞았다. 틀렸습니다. 아, 이게 틀리는 거야? 뭐야. 일단 잠시만요. 아, 이건 더 이상은 단어는 없어. 공부하세요. 자,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박지훈 씨가 말씀하신 것은 오늘의 정답과 같은 의미입니다. 뭐 얘기했어요? 뭐 얘기했어요? 지금 뭐라고 썼습니까? 아, 아 그럼 나 또 다운 건데. 뭐라 그랬는데? 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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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잖아, 우리가. 야, 오늘. 아니, 야, 오늘 바꿔 어때? 야, 각출해. 아, 오케이. 각출. 아! 네, 각출도 쓰고 객출도 쓰는데요. 각출은 우리나라의 한자어고 또 객출은 일본식 한자어라서 객출보다는 각출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정답은 순 우리말이므로 오늘 정답을 맞추시면은 그 정답을 더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정답이 더 쉬운 표현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정답. 아~ 탁재훈 씨. 틀렸습니다. 장난하십니까? 장난했죠? 내가 무슨 장난합니까? 되게 진지하게 쓴 건데. 착출이 뭡니까? 제가 볼 때 첫 글자는 주자 아닙니까? 가짜입니다, 가짜. 아, 주자입니다. 첫 글자는 추자입니다. 그거 맞다니까. 주자입니다. 연불. 불. 그러면 저거밖에 없을. 추염? 아, 추염 들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시죠. 근데 이게 말이죠. 추염이라고 써서 만약에 추염이라고 쳐봐요. 그 뜻을 적어야 돼요. 뜻은 아까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바로 아니요. 추염 하실 거지요. 아, 이거 처음 입을 대는 거 아니에요? 깔때기에다가. 굳이 이걸 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크게 그렇죠. 한번 하시죠. 추염! 어? 오, 마지막 잠깐만! 틀렸습니다. 정상으로 복귀한다. 저기 우리 노현정 씨 각자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각자 일어나갑시다. 좀 앉아보시오. 아, 이게 우리가 이제 뜻은 압니다. 뜻도 알고 또 써서는 안 되는 또 정확한 뜻이 뭐죠? 일본 한자어. 나눠서 내는 거. 각출하다, 객출하다. 10대들의 힌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10대들은 이 단어를 듣고 노래의 끝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의 끝부분. 끝부분?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후렴구가 있지 않습니까?
아, 알았다. 아! 아주 잘 당하고. 전수 세금을 다 내고. 김영준 씨. 정답입니다. 석태현 씨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니, 김정욱 씨 정답입니다. 이쯤에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 출력. 우리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보기에 너무 짠한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끼리 출염해서 도와드리기로 했어. 우리 아버님은 아 친구분들이 오시면 막걸리 출염을 하시자는 거야. 아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그렇다면 10대 청소년들은 출염 대신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친구 생일 파티 가면요. 파티 주인공이요. 막 쫀쫀한 애들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럼 걔가요. 더치페이 하자 이러면 친구들끼리요. 각자 돈 내서요. 시험 끝나고 이게 먹으러 놀러 가면요. 이제 돈을 낼 때요. 우리 반땡에서 내자 이렇게 말은. 한 명이 돈 내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 명이 목소리 살짝 깔고요. 눈 살짝 이렇게 올려보면서요. 매너 해라 이런 애들 다 나눠서 내요. 그런 말 말고 뭘 나눠내자고 할 때 순수한 우리말인 출염이라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말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 알았습니다. 출염입니다. 출염. 예? 추염 뭐가요? 아니 추염 이상해. 아니 지금 아니 그래서 아니 아니 그래서 아니 봐봐 아니 그러면 우렴이라면서 추염입니까? 차라리 아니 아니 진다고 여러분 아니 정말 아니 보세요 아니 정말 정말 단순하신 아니 저거 힘들어 저거 대체 무슨 말이야? 불염구에서 말이죠. 다른 걸 좀 어떻게 생각해 보니 죽음? 아니 그냥 우리한테 죽음 뭐야 죽음? 죽음 족구? 죽음 뭐야? 아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출연인 줄 알았으면 죄송합니다. 박태훈 씨 틀렸습니다. 추구 추구? 아니 추구 추구 해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셋이서 추구라고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추구 틀리셨습니다 이게 뭐지요? 이게 뭐지요? 다 전화 가시지요 두렴구가 다른 말로 사비라고 사비 시사? 탁재훈 씨 틀렸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추비 아니 아 그거 끝내 나 안 해 이거 아니 다른 가수분들은 다 아는데 왜 그러십니까? 잠깐만 아니 후렴구인데 후렴구에서 어떻게 인터뷰 받았습니까? 10대 청소년들은 이 단어를 노래의 끝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아니 끝부분이 뭐냐고요? 노래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추미? 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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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귀여워. 별로 좀 보세요. 저거 많아요, 저거. 뭘 탁재 전부 틀리면 탁재 오십니까? 예? 누가 모든 걸 봤으니까 탁재 오십니까? 이유재 씨, 틀렸습니다. 추동이라 그랬지요. 공부하세요. 아니요. 그, 노래 항상 어떻게 끝납니까? 뭐뭐이요, 추유. 아니 근데 저 죄송한데 세 분 다 모르는 단어 아니었습니까? 아 모르는 단어죠. 네, 뭐든지 말입니다. 머리에서만 항상 맴돌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사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 죽이? 우리를 뭘 보고 믿습니까? 방송을 해서 우리가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주사? 노래 끝나는 부분 아니에요. 자. 노래 끝나는 부분? 진짜 머리 아파. 항상 정답은 깔땡이 되고 말을 해야지 정답입니다. 그렇죠. 주간. 야, 니들 왜 그래?
야, 다시 말해. 장난하는 거야, 뭐야. 일어나라, 우리 본인이 한다, 너부터 해, 너부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이지. 나한테만 해, 나한테만 해. 깔때기에다 대고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정답이라는 얘기죠. 나왔다는 얘기지요. 어? 아. 형, 뭘 생각하세요? 하신 것 중에 안 한, 깔때기에다 안 한 거를 생각하고. 원하는 거 많아서 뭐, 없습니다. 탁재욱 씨. 틀렸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 하도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어. 추가 뭐 중요한 거가 가장 중요한 힌트라는 거죠. 추구. 깔때기 대단하십니까? 깔때기 대단하십니까? 정현동 씨, 틀렸습니다. 오케이. 공부하세요. 오케이. 여러분, 왜 이렇게 장담을 하십니까? 아니 그리고 응? 왜 했다고 장담을 하십니까? 하셨다면서요? 했대요 아까는! 분명! 잠깐만. 그 단어는 깔때기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당신들이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고정이라고요.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무슨 저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아, 일단 고정하시고요. 아니 고정을 분석하시고요. 후렴구에서. 후렴구. 아, 안 한 게 있습니다. 되고 해요. 아니, 추구 다 했는데 뭘 안 했습니까? 왜 맨날 했다고 하십니까? 이, 나중에 TV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더라. 추구! 자기가 했지? 나 했지. 제, 희장의 추정! 내가 추구! 누가 했어요? 누가 뭘 했다고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 와중에 또 꼴찌야? 그랬어요. 됐어. 내가 됐어. 됐고 발 접어. 야, 발 접어 그냥 끝내. 아, 네, 오늘의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추렴입니다. 오늘의 바보도 공개해 주십시오. 네, 출염은 한자어 출염에서 온 것인데요. 모임이나 놀이 따위에서 비용을 여러 사람에서 나누어 내거나 또 이렇게 모아서 내는 것을 말합니다. 나누어서 모아서 내는 출이다. 출연낸다 이런 게. 네, 출연낸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모임 같은 곳에서 여러 사람이 모였을 경우 이렇게 식사한 후에 들어봤어요. 그 돈을 비용을 출염해서 내자라는 식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네, 제가 이거를 뭐 그렇게 큰 뭐 어려운 단어를 신경을 안 써서 넘어갔지만 어렸을 때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출염 내자. 자 오늘 다 같이 오늘 출염해서. 출염해서. 자좀 출염합시다. 아. 네? 다 같이 좀 있는 사람끼리 좀 이렇게 조금씩 좀 출염합시다. 네. 자 그럼 뭐 어쨌든 오늘도 굉장히 그 좋은 우리나라말을 배워봤는데 요즘에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여기에 대한 은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뿜빠이 하자, 터치페이 하자, 아니면 뭐 가케모치 뛰자, 가케모치 하자 이런. 두당 뭐 이런 단어 말고 우리 좋은 말 추정을 올 연말에는 모임도 많은 자리니까 그런 이 단어를 좀 썼으면 합니다. 네, 4,800만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대화하는 그날까지 세대공감 올드앤뉴는 계속됩니다. 세대공감 올드앤뉴.